변함없이 저희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어디가? 저는 지금 미팅에 가고 있습니다.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가고 있어요. 어휴, 오늘도 진짜 대박 습한데 걱정이다 진짜. 저는 빨리 걸어갈게요. 저는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손 한번 닦고 가려고 미팅을 하러 갔다 올게요. 안녕. 저는 미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미팅을 잘 했고 이제 홍대로 갈 거예요. 홍대에 가서 옛날부터 너무 가고 싶던 라면집이 있었거든요. 동생이랑 옛날에 한번 갔는데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가려고요. 혼밥은 되게 거의 처음인데. 저거 탈권. 짠. 커피를 사갖고 왔어요. 저는 드디어 나트로 하러 갑니다. 짜잔. 파워퍼프걸이랑 유령을 할 거예요. 기대된다. 짠. 이렇게 나올 거예요. 파워퍼프걸. 너무 귀엽다. 이렇게 옷 입었을 때 반팔 밑으로 살짝 내려오게. 를 하고 뿅하고 다 떠날게요. 사실 원래 라면 먹고서 여기 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타투하고 점심 먹고 그러고 가려고요. 짠. 개귀여워. 짠. 다 떨어졌네. 지금 비가 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아까 왔었거든요. 하여튼 타투를 다 받았고 이제 밥을 먹고 갈 거예요. 배고프다. 아 진짜 적응 안 돼. 그래도 평일이라서 진짜 한산해요. 내가 가는 라면집 사람 없으면 좋겠다. 어휴, 뭔가 되게 습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띠로리. 문 닫았다. 짜증나, 씨. 이쁘다. 아파, 아파. 짜잔. 와, 어딨지?
치고 있어. 잘 안 보이네. 이쁜데? 뭐지? 여기서 까만색 있으니까 이거 살까? 짠! 바지를 샀어요. 이 소리가 들어갈라나? 아, 이거 저는 이제 빨리 집으로 갑니다. 차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얼른 가야겠어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이쪽 눈이 렌즈가 계속 걸리적거려가지고 아주 혼났네, 혼났어. 오늘 저는 일단은 미팅을 일찍 하고 그 다음에 홍대 가가지고 타투하고 그리고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홍대에 디네드 매장 가가지고 그래서 바지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오늘 좀 약간 이제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요거 예전에 샀던 요 플라스틱 안경 요거까지 같이 쓰고 갔거든요. 마스크랑 같이. 옛날 원더플레이스에서 만 얼마 주고 산 건데 이거 자전거 탈 때 이렇게 꽃가루 날린 거 방지하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종종 쓰고 다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짜잔.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되게 아까 약간 진물 조금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살짝 닦아내고서 이렇게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제가 전부터 타투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그 타투 메이크업 이후로 그냥 거의 약간 좀 충동적으로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좀 해보고 살아야겠다. 웬만해서 진짜 뭐 나쁜 일 아닌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타투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하고 싶은 거 생기면 또 하려고. 오늘 이제 갔던 타투이스트 작가님은 인스타그램에서 찾았는데 완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일단은 여자 작가분이어가지고 조금 더 편한 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캐릭터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금액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다 캐릭터별로 다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공개하기가 조금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은 따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실력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진짜 너무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여기 반대쪽에도 하나 더 할 거거든요. 그때 또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아 맞다, 요거 주의사항이 적힌 종이를 주셨는데 일단 오늘 샤워를 해도 된다는데요? 샤워해도 되고 물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술 당분간 마시면 안 되는 거. 근데 뭐 제가 술을 뭐 자주 마시고 이런 거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얘가 사실은 이게 상처를 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눈썹 문신도 하면 이렇게 막 탈각처럼 이렇게 각질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거를 절대 떼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색깔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내용이 이제 되어 있어요. 만족! 너무 좋아 진짜. 점점 약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범위가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요새. 다음은 짜잔, 이거는 그 홍대에 이제 지나가다가 5월 상점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아까도 이제 식당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집게, 하트 집게 이거 700원이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하트 집게랑 그다음에 호박 체크리스트 짠.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대박이죠. 이거 나중에 여기다가 오늘의 할 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는데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요것도 샀습니다. 요거는 얼마였더라? 3,000원이에요 3,000원. 살짝 비싸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돈 쓰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편이라 너무 귀엽네요. 그 다음에 또 오늘의 소비 짠 우산.
진짜 제일 아까워요, 정말. 저 진짜 밖에 나가서 우산 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홍대 갔는데 비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비가 갑자기 막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아, 우산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진짜 딱 5분 썼어요. 저희 집에 그렇게 해가지고 쌓인 우산들이 진짜 엄청 많은데 아, 우산이 오늘 제일 아깝네, 진짜. 그 다음에 다음은 짜잔! 이번에 그 홍대에 그 뭐지? 디네덴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고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잠깐 시간이 떠가지고 거기를 들렸거든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쁜 것도 너무 많고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여가지고 거기서 뭐를 샀냐면 짜자잔. 아까 이제 탈의실에서 바지 입어보고서 샀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약간 남성복 이 아마 기본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S 사이즈를 샀어요. 그래도 또 이게 조금 약간 그래도 큼지막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약간 회색빛 나는 밝은 회색빛 요거랑 카키색 까만색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까만색 뭐 조거 팬츠는 있으니까 요거를 샀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마크 사실 이런 브랜드 옷들은 이런 마크가 꼭 이렇게 큼지막하게 박혀져 있어야지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를 거의 이 마크 하나만 보고 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디자인 진짜 너무 예쁘고 여기 보면은 안에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통풍도 잘 되고 따뜻하게 가을이나 겨울에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재질이. 솔직히 말하면 좀 비싸긴 하거든요. 제 기준 109,000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무신사 같은 데서 사면은 아무래도 뭐 쿠폰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할인받아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심지어 무신사에 5만원이나 적립금이 있어가지고 그거 써도 됐었긴 했지만 하지만 하여튼 오프라인에서 또 입어보는 것도 또 굉장히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데 5,000포인트나 쌓였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디네젯은 사고 싶을 때 오프라인 들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오프라인 매장의 좋은 점, 스티커를 줍니다. 근데 여기는 온라인으로 시켜도 스티커는 왔던 것 같은데 아 뭐야 진짜 예뻐. 완전 이거 핸드폰 뒤에다 넣어야겠어. 너무 예쁜데요,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짠 이것도 진짜 예쁜데요? 너 진짜 그럴래? 다 이쁘다 그럴래? 아, 너무 센스 있잖아. 어떡하면 좋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정말. 그리고 3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또 거울을 준대요. 얼마나 이쁜 거울인가 보자. 완전히 그냥 조그만 이런 거울을 줬어요. 뭐야 어떻게 써있는 거야? 마부잡이로 써있잖아 이 녀석들. 하여튼 그거의 알파벳들이 이렇게 막 난잡하게 막 재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예전에 블랙업에서도 옷 샀을 때 이런 느낌의 거울을 준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하여튼 사은품이니까 뭐 이건 엄청 마음에 들진 않네. 좀 기대됐었는데 이 포장지가 더 예쁘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 카메라 들고 나갔던 게 제가 카메라를 새로 샀잖아요. 소니 카메라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의 약간 시험해볼 겸 해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가지고 나갔던 건데 정말 제가 다음에 이 카메라 리뷰를 한번 하긴 할 건데 정말 약간 지금 굉장히 후회 막심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긴 하고 있어요. 걱정이네요. 이 카메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 하루를 마쳤습니다. 아!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 홍대를 또 다녀왔습니다. 타투를 또 하고 왔어요. 저번에 타투 했었던데 거기를 갔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번에 이제 한 게 한 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났는데 너무 예쁘게 됐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 번 더 하고 왔어요. 보여드릴까요? 짜잔 보일라나? 요거를 하고 왔습니다. 되게 예쁘게 됐어요. 원래 좀 약간 이게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픽셀이 조금 깨져가지고 별로 안 예뻤는데 아주 예쁘게 딱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리고 전에 했던 거는 이렇게
얘는 이제 뭐 완전 그 처음 했을 때보다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마음에 들고 자연스러워졌고, 요거는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그래도 얘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붓기는 살짝 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색감이 정말 미쳤어요. 하여튼 전 타투를 이렇게 했어요. 타투 근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거 했다고 보여주면 왜 이 모양으로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캐릭터냐.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는 거를 좀 별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워퍼프걸의 초록색, 그리고 귀여운 유령,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얘는 저거예요. 쿠로미라고 제가 요새 너무 빠진 캐릭터인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글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타투를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오늘 뭘 샀냐면 짜잔, 버즈 라이브를 사고 왔어요. 제가 원래는 줄 이어폰을 항상 끼고 다녔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오늘따라 뭐 그동안 꾸역꾸역 잘 끼고 다녔는데 오늘따라 되게 거추장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충동적으로 짜잔, 케이스도 줬어요. 자, 이렇게 샀어요. 짠,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거는 나중에 혹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돈을 썼으니까. 내 돈 내 산이니까 이거 한번 나중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이제 마지막 남은 타투는 아니고 타투는 아마 조금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팔 부분에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여기에 이게 옛날에 뭐가 났었는데 이게 이렇게 켈로이드 피부라가지고 여기 흉터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거슬려가지고 이 부분에만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타투를 한 번 더 하고 싶긴 해요. 여러분 이제 요것도 나중에 붓기가 좀 빠지고 이제 딱지 다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